자, 갑시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유형별 요거 연결어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과제를 냈던 게 빈칸을 다 해결해 오시라라고 했는데, 빈칸은 그 뒤쪽에 보면 답이 있어요. 채점을 하셔야 돼. 그죠? 채점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채점하신 이후에, 요 문제는 좀 풀어달라. 라고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예를 할게요. 오늘은 연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가보죠. 그렇지. 와. 문제가 은근히 스마트한데? 유형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 내신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지금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형은 사라졌어요. 이 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얘가 빠지면서 들어간 게 말했죠? 21번. 21번 그 밑줄 친 표현에 알맞은 의미 그거. 21번 문제가 들어가고 얘가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아니, 모의고사에서도 빠졌는데. 혜준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멍 때리지 말고 집중해. 봐봐. 빠졌는데 왜 못으로 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얘 왜 빠졌을까요? 연결어 문제. 쉬워서. 첫 번째 쉬워서, 맞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또? 이거 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얘가 빠진 이유는 연결어 문제를 푸는 방식 또는 연결어를 찾아내는 것이 없어도 돼요. 왜?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정할 때도 그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 흐름을 결정해 주니까. 이것이 역접이냐, 예시냐, 아니면 첨언이냐, 이렇게 연결어를 가지고 그걸 따져주거든. 또 하나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에도 그 연결어를 보고 어느 정도 순서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미 있는데 뭐 굳이 이걸 따로 문제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없앴어요. 근데 여기 왜 집어넣냐 라고 하면 요 다음 파트, 요거 이제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흐름 무관, 문장 순서, 삽입,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가 기반이 돼서, 요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거니까 얘를 좀 미리 한 번씩 경험해 보고 가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문제수도 얼마 안 돼요. 문제수가 한 7문제, 8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문제 풀어보고 과제로, 오늘 과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얘기도. 워크북은 계속 드릴게요. 워크북은 오늘 P를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거 풀어보셔야 돼요. 거듭 말하지만, 스토리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 스토리 완성편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이제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라. 혹시 못 풀면, 혹시 뭐 내가 좀 너무 바빴다, 이번 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라고 하면, 뒤늦게라도 풀어서 좀 밀린 거 있으면, 아까 혜진이한테도 말했었는데, 밀렸으면 뒤에서라도 해결해서 조교수한테 내세요. 다 체크업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밀려도 괜찮으니까 해결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 가보죠. 첫 문장. 얘는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은 되게 단순하죠. 아주 단순한데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e hallmarks of evaluating the quality of black tea is, 이거 동사입니다, by assessing how tightly the leaves are rolled. 이렇게요. 자, 첫 문장 읽었어요. 자, 지금 이 첫 문장의 내용을 너희가 이 첫 문장이 이런 얘기구나 써보세요. 한글로. 뭐 한글로 쓰셔도 괜찮고 주요한 단어를 뽑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문장이. 첫 문장 쭉 해석해 보시고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 얘가 주어야.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한번 써보세요. 한글로 써보셔야 돼요. 써봐야 늘어. 여기 봐봐. 자, 이거 잠깐만 보세요. 잠깐 보세요. 아마 지금 써보세요 했는데 쉽게 펜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뭘 쓰라는 거지? 도대체? 어떤 걸 쓰라는 거야? 이게 좀 이게 난감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돼서 쭉쭉쭉 쓰는 친구들이 있을 반면에 잘 안 써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문장의 전체 틀거리를 보시면, 전체 줄거리, 전체 틀거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A는 B다. 그죠? A는 B다. 그러면 주어 부분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내셔야 되고,
그 뒤쪽에 이 B 부분에서 중요한 걸 하나 뽑아내셔야 되죠. 그럼 주어 부분 뭡니까? One of the hallmarks of evaluating the quality of black tea. 이렇게 나잖아. 블랙티는 참고로 홍차입니다. 블랙티인데 왜 홍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홍차라고 해요. 그럼 첫 문장에서 이 주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퀄러티도 괜찮은데 그 퀄러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어 부분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주어 부분에서. 그럼 뭘 뽑으면 될까? 첫 번째, 홍차. 어이. 품질을 평가하겠다. 이거잖아요. 홍차의 품질을 평가하겠다. 그죠? 그럼 우리 뒷부분에서 또 하나 찾아야겠네요. 그것은 홍차의 품질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다? Assessing how tightly the leaves are rolled. 오케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홍차 품질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렇게 들어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니죠. Assess는 그냥 평가니까. 그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평가할 거냐고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뭘 평가할 건데. 그걸 찾아. 뭐야. 이렇게 하면 되죠. How tightly. 얼마나 단단하게 잎을 말아놨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렇게 찾으시라고. 좀 더 가볼게. Generally. Higher graded tea. 품질이 높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teas with leaves that are tightly and uniformly rolled. 자, 이렇게 쓰는 거 어때요? 요 밑에다가, 요 문장 밑에다가 좀 써볼게. 왜냐하면 high graded, higher graded 이렇게 나잖아. 그럼 higher graded는 품질 평가에 대한 거예요? How tightly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품질에 대한 얘기죠. 품질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돼? 여기다가 higher grade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how tightly 부분에다가는 뭘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 tightly 그리고 uniformly 쓰면 되겠죠. 균일하게 빽빽하게 김밥 말려 잘 말아 놓으면 그게 품질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됐죠? 뒤에. 근데 잠깐만. 이 뒤에 보니까 단번에 lower graded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Higher graded, 그리고 여기에 lower graded.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이 사이에 A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모르는 바보는 없죠. 어떻게? Higher와 lower. 서로 반대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니까 여기도 반대여야 되죠. 그럼 tightly, uniformly의 반대말을 찾아서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진짜로 반대가 맞는지. 뒤에 보니까 얘들아, teas with leaves that are loosely. 아, 그러니까 tightly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loosely. 느슨하게. 그리고 and inconsistent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역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보기로 봅시다. 어디? Nevertheless,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는 왼손, the other hand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 서로 반대죠. 이게 역접이에요. 됐죠? 요거 일단. 그럼 여기 therefore는 뭡니까? therefore는 인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additionally는 뭐야? add, 더하는 거잖아. 추가, 첨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보면 된다고요. 되셨죠? 좀 더 가볼게. 자, would that said.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would that said라면 그러나 정도예요. 특이하죠?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The tightness of the roll has more to do. 여기 잠깐만 밑줄쳐 놓으세요. More to do with까지. with까지, 이렇게. 참고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기현아, 혹시 have to do with라는 표현 보신 적 있어요? have to do with? 본 적 없어요? 이게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have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냥 have to do with 이렇게 쓰는데 무슨 뜻이냐?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관련이 있다. 어, 잠깐만. 그러면 시우야,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관련이 있는 거래요. 그럼 관련이 없다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have 여기다가 nothing이라는 형태를 쓰면 관련이 없다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tightness, how tightly니까 요거를 우리 단어를 조금 바꿔주면 이게 뭐야? 본문에 나온 표현을 쓰자면 tightness죠. 빽빽함. 그 빽빽함이 품질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품질은 뭐다? tightness. 이게 어떤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뒷문장을 보니까 여기 보면 the tightness of the role, 그 롤의 tightness. 이 tightness는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뭐에? the stability of the leaf. stability 요거 몇 번 우려 먹을 수 있냐? 오케이? 한 물 부어서 몇 번까지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냐? 이거랑 관련되는 것이다. 잠깐. then 뭐보다는 it does with the taste of a tea. 그 차의 맛보다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질문에서 포인트는 너희가 여기서의 the taste of a tea, 그 차의 맛.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그 차의 맛이 뭐야? 그게 품질이죠. 얘가 품질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품질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타이트니스. 그 타이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얘는 품질과 관련이 있지 않다. 그럼 타이트니스는 뭔데? 그냥 우려먹는 횟수. 몇 번 우려먹을 수 있냐? 그 횟수랑 관련될 뿐이다. 그냥. 됐니? 품질이랑 관련이 없다.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잠깐만. 품질이랑 관련이 없다? 그럼 난 빈칸이네. 그럼 B가 나왔죠? 그 뒤를 보니까 one should not evaluate. 야, 그러니까 평가하면 안 돼. 평가하지 마. The taste, drinkability, and taste. drinkability가 나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실 수 있음?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지 마세요. taste가 있어요. 아까 우리 taste,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치환하기로 했죠? 얘를 품질이라고 치환을 하기로 했죠. 여기 위에서. 맞습니까? 그럼 뒤에 보니까 merely because its leaves are not tightly rolled. 이게 빽빽하게 롤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tightness는 횟수랑 관련되지 품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B가 나오고 나서 그 타이트니스를 가지고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평가를 하면 안 된다죠. 그럼 뭐야? 이게 뭐가 돼? 야,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돼가 되는 거죠. 이게 인과관계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요? 그래서 therefore라는 형태를 써주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것이 인과관계다. 그리고 사실 이 지문을 읽으면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것은 사실은 얘예요. 요거를 품질이라고 읽을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렇게 하면 그런 좀 이렇게 분석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 뭐 쉽게 나올 수 있죠? 됐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뒤에. 얘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읽어보세요, 먼저. 읽어볼 시간을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읽어보라고 드린 시간이 딱 2분이에요. 딱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렸거든요. 요 지문이 사실 방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지문보단 조금 어려워요. 사실 조금 덜 읽힐 거예요. 아마도 아까보다는. 근데 요 정도의 지문이 한 2분 정도 걸리면 돼요. 요 정도의 지문이. 읽고 나서, 아, 이런 말이다. 이런 얘기구나. 까지 파악이 되면 좋겠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본인들이 생각한 거랑 맞는지. 가보죠. 첫 문장 보니까, we think the world's normal. In many different ways. 이렇게요. 오케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usually, 여기도 optimal 까지 이 전체를 쭉 보면 사실 이건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열거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필자는 첫 문장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아까처럼 주어를 볼까요? we.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normal이요. 이 normal이라고 한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norma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usual, expected, average, mean, common, regular, optimal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중간에 얘 뭐야? 라고 얘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얘 mean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했습니다. 우제 민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어허, 민즈는 뭐예요? 민즈가 수단이죠. 오케이? 그럼 민은 뭐예요? 명사로.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민. 명사로 쓰면 얘가 평균이란 뜻이에요. 기억나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민, 평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다, 평균. 됐죠? 오늘 이건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뒤에. Operating normally. Usually mean without a problem. Normally, 하게 operating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without a problem.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잠깐. 이해 보세요. 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자가 생각하기에, 필자가 말하기에 노멀이 뭐다? 노멀은 문제가 없다예요. 노멀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노멀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뒤에 The trouble starts. 근데 문제가 생겨요. 불편함이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When we associate normal. Associate with랑 연결하세요. 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common or expected 라고 하면 특히나 as in the case age related changes 나이와 관련되어지는 변화에서 특히나 여기에서 common 하다, expected 하다 라고 연결시키면 이때는 불편함이 생겨요. 다시 노멀은 노멀이란 문제 없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트러블이 생긴다고요. 약간의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이 불편함이 언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냐면 얘가 age related change 이 나이랑 관련되어지는 변화들에서 이것에서 노멀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것 노멀은 흔한 것이다 또는 예측되는 것 라고 말하면 이때는 뭔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읽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고 좀 더 가볼게요. 근데 여기에 빈칸이 있네요. 여기에 A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봐봐라 many of the negative change associated with increasing age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나이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뭐 노멀하다라고 평가되어진대요. 오케이? 부정적인 변화가 노멀한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흔한 것이라서 단순히 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를 노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이렇게 간주되어지곤 한대요. 잠깐. 여기 A잖아. A 어떤 말을 쓸까? 아,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Age related change. 노화랑 관련되어진 변화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는 무조건 나빠요? 아니죠. 나이 들어 생기는 변화가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이 변화는 뭡니까? 이 변화는 전체예요. 이 변화는 전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가 예시예요. 이해됩니까? 아, 나 목마른 게 맛있게 좀 필요하네? 물 또는 커피 또는 녹차. 이게 뭐야? 이게 예시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실 것이 다 녹차는 아니잖아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가 예시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뭘 써야 돼? 영어에서 컨트라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반대말입니다. 컨트라는 반대말이야. 지울게요. 퍼더머는 게다가 같은 흐름이니까 아니죠?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 옆을 보세요. However는 역접입니다. 얘는 역접이고 therefore는 인과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뭘 쓸까? 이걸 찾아보자고요. 됐습니까? 가보죠. 뒤에 The same is true for chronic disease at older age.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older age니까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다.
연령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변화, 뭐가 되는 거야? 만성 질병인 거죠. 만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 생긴다. 오케이? 이렇게. 이때도 똑같다. 똑같다는 무슨 말이야? 이것도 정상이라고 취급됩니다. 왜? 흔하니까. 됐습니까? 뒤에. Most elderly people.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Have multiple diagnoses. 많은 진단을 받죠.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정적인 변화가 되겠죠. 뭐 심장이 좀 약해진다라든지, 뭐 근육량이 떨어진다라든지, 무릎 연골이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진단을 받습니다. And 그리고 on several prescription. Prescription이라고 썼는데 영어에서 scribe가 뭔 뜻이에요? Scribe가 들어가면 전부 다 쓴다는 뜻입니다. 쓰다, 쓰는 건데 serve가 뭔 뜻입니까? 아래에 쓴다고요?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 아래에다가 이름을 쓰죠. 이게 뭐예요? 계약서예요. 이게 계약서죠. 계약서 맨 아래에다 이름 쓰잖아. 서명하는 거죠. 그래서 subscribe라고 하면 서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정기 구독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뭐 있어요? prescribe. 야, 너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너 죽을 것 같다. 야, 죽기 전에 이거 써줄 테니까 죽기 전에 써줄 테니까 이 약 먹어. prescribe. 뭐예요? 처방하다. 오케이? 그럼 많은 처방을 받는다. 병원 가서 처방받는다고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렇죠? 크게 의미를 갖지 않죠. 앞에서 계속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장들은 툭 버리시면 돼요. 다음. This is often seen as normal.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보여진대요. 잠깐만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뭐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정상이래요. 이런 애들이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플러스 질병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래요. 노멀이래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흔한 것이라서 이게 노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됐습니까? 뒤에. Doctors, 의사들은 often perpetuate the misconception. 이러한 오해,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의사들은 더 미스컨셉션, 그러한 오해를 영속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야? 의사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권위자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영속적인 것으로 만든대요. 무슨 말이야?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죠. 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By explaining, 이렇게 설명하죠. 그 진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뭐 다 그런 거죠. 나이들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가격표입니다. 그 정도 대가는 치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당연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거야. 연령이 높아져서 질병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됐습니까? 뒤에. We expect. 우린 기대합니다. 잠깐만, 기대한대요. 이 expect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여기 예측되어진 것, 흔한 것. 오케이? 흔한 것, 예측되어지는 것. 됐습니까? 우린 기대한대요. 어떤 기대를 하냐? All the folks,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to have these diseases, 이런 질병이 걸리는 거 예측합니다. 예측한다? 예측 가능하다? 노멀이다. 아, 이런 질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뭐 이게 정상이다? 노멀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근데 여기에 B가 있죠. 여기에 B가 있는 겁니다. B. 그런 다음에 by definition. 정의에 따르면, 정의에 따르면 disease,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not normal입니다. 질병은 not normal이에요. In the sense, 어떤 면에서 that it represents a disconnection from, a disconnect from proper functioning. 근데 잘 생각해봐. 잘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노멀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까? 질병은 노멀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질병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질병 이꼴보다 연령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요. 잠깐만. 아까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질병이 걸리는 게 노멀하다며요. 연령이 높아져서 질병 걸리는 게 노멀하다며요. 이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연령이 높아져서 그 질병이 걸리는 것이 노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긴 노멀하다며. 노멀하지 않대요. 이 두 개는 서로 뭡니까?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역접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해를 조금만 글을 이해해 보면 맞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라. 나이가 들었어요. 연령이 높아졌어요. 질병이 걸립니다. 근데 질병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아까 문제가 없는 게 노멀이라 말해놓고 나서 이게 노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없어야 노멀이라며.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노멀이라 말한다고요. 이해됩니까?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얘기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역접이 되는 거죠. 아마 앞에 A는 글을 좀 찾았을 거예요. B에 왜 얘기해? 역접이 돼야 되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적어 놓으시면 되게 아주 눈에 보이잖아요. 노멀하다, 노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이제 적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몇 번으로 가시냐면 46번으로 가세요. 46번. 자, 46번. 글을 읽어 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46번. 자, 같이 해볼까요? 보세요. 자, 봅시다. 요거는 또 방금 전 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읽을만 하죠. 오케이? 읽을만 할 텐데, 아마 A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B는 좀 쉬운데, A가 조금 왜 이거지? 라는 생각 들 텐데, 써드릴게요. 봅시다. 첫 문장. 첫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첫 문장 또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첫 문장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잡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잡지랑 관련해서 잡지 수입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잡지 수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은 뭡니까? 잡지 수입은 어디에서 와요? 정기구독이죠. 방금 서브스크라이브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서브스크립션이니까 정기구독이죠. 정기구독 그리고 광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오게 됩니다. 뒤에 서브스크립션 그 정기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account for, 이거 알아두세요. account for. 기억나? account for가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아하. 아니, account for. 그렇지.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명하다도 있고요.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비중을 차지하다. 여기서는 설명하다도 괜찮은데 차지하다의 의미가 좀 더 잘 어울리죠.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기구독이 한 90% 정도 된대요. 이렇게요.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Circulation이란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circulation은 뭐예요? 이 circle이 들어가면 전부 다 돈단 뜻이죠. Circulation이 뭐냐면 이게 발행 부수를 말해요. 발행 부수. 그게 circulation인가? Circulation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책 찍어낼 때
책을 찍어낼 때 어떻게 찍어냅니까? 막 팍팍팍 찍어냅니까? 아니죠. 돌아가죠. 그 인쇄기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 롤러가 막 돌아가면서 신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됩니까? 잡지가? 롤러가 돌아가잖아. 그 돌아가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부스가 되는 거죠. 부스. 전체 부스의 90% 정도래요. 잠깐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정기 구독이 전체 발행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죠. 정기 구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기 구독은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기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는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대부분의 수익이 올 텐데. 맞습니까? 그런데 뒤를 보니까 싱글 커피 or 뉴스탠드. 여기 싱글 카피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희들 머릿속에 아 정기 구독의 반대편에 뭐가 있다? 싱글이 있는 거구나. 단행본 그 한 권 나온 거 정기 구독이 아니라 단행본이라고 하는 거 싱글 카피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오케이? 나머지 accounts for the rest 나머지. 그럼 얘는 몇 퍼센트야? 10%죠. 얘는 10%밖에 안 돼. 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오케이? 10%밖에 안 되니까 고작 해봐야 됐죠? 뒤에 however 여기에 however가 있어요. however 그러나 single copy 그 single copy가 single copy sales are important. 잠깐만 근데 여기서 이 single copy잖아. 이 single copy 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며 그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 however인 겁니다. 역접이에요. 근데 10%밖에 안 되는데 전체의 10%인데 중요하다고? 뭐야? 왜? 설명. They bring in 가지고 옵니다. More revenue per magazine.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미터 per sec죠. 이게 무슨 뜻이야? 1초 당 몇 미터 이거 아니야. 그러면 revenue per magazine. 매거진 한 권 당 수입. 아 부수는 적은데 이 이유가 뭐냐? 싱글 카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수익성이 높아요. 한 권당 수입이 높아.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수익성이. 수익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subscription prices 그 정기 구독하는 그 책들이잖아. 얘네들이 are typically at least 최소한 50%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 이해됩니까? 정기 구독은 뭐 해줘요? 50% 할인해주거든요. 정기 구독은 만 원짜리 5천 원에 팔아요. 그럼 얘는요? 만 원짜리 만 원에 팔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 얘네가 수익성이 좋다. 잠깐만.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예요.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그런데 여기에 A가 있는 거죠. 여기 A가 있어요. 그럼 뒤를 봅시다. 뒤에 보니까 potential reader explore a new magazine by buying a single issue. 자, 이 문장 해석해볼게. 해석해보면 잠재적 독자가 잠재적인 독자들은 단행본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잡지를 탐독해봅니다.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는 지금 독자야 잠재적인 독자야? 잠재적인 독자죠. 얘네가 뭐 함으로써? 싱글 이슈를 통해서 이 잡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싱글 이슈, 싱글 단행본, 이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새로운 고객을, 독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는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왔다고요. 됐습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왔으니 however를 지워야겠죠. 됐습니까? likewise는 비슷하게 이거고요. 비슷하게도 뭐 얼추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요거 세 개를 남겨놓읍시다. for the more 게다가 이런 뜻이니까. 됐어요? 잠깐 남기시고 좀 더 갈게요. All those insert card was subscription offer are included in magazine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혹시 너희 그런 아마 너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뭐냐면 책이 있으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엽서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짝짝짝짝 절취선 이렇게 쭈르륵 찢으면 되거든요. 이 절취선 엽서야. 받는 사람 주소는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만 적으면 돼요. 그럼 뭐가 돼? 은행 계좌 보내면 그게 정기 구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보내기만 하면 돼요. 보내면 바로 정기 구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다 하지만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이게 뭐다? 싱글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뒤에 썸매거진. 자, 갑자기 어떤 잡지들은 are distributed only by subscription. 정기 구독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잠깐만, 글의 흐름이 바뀌었죠? 나눕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케이? 뭐가 나온다? Only 정기 구독. 정기 구독만을 하는 잡지들도 있어요. 오케이? 싱글 이슈가 없는데도 있다고요. 오케이? 뒤에 professional or trained magazine are specialized magazine and are often published by professional association. 한마디로 정기 구독만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전문화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의학 잡지를 취미로 보지 않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뭐 우주 과학자들이 보는 잡지를 정기 구독하진 않아요.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봐, 그거를. 학술지에 나오는 거 어떻게 봅니까? 안 와요? 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죠. 됐습니까? 뒤에. They usually feature highly targeted advertising. 똑같은 얘기죠. 전문화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빈칸. 여기에 빈칸 B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뒤를 보니까 콜롬비아 저널 리뷰. 콜롬비아 저널 리뷰. 대문자로 썼습니다. 고유명사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기구독 전문화된 잡지가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전체가 되죠.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부분이 되죠. 이 관계는 우리 아까 한번 봤죠.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연결어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 난이도가 높지 않죠. 지난번 우리 빈칸 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읽을만 하기도 하고 정답도 잘 찾아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오늘도 사실은 이제 아까 검사해보니까 빈칸 문제 답만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과제를 다 못해도 잘 생각해봐.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못하면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건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게 너희의 부교재가 될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만 풀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인 교재에서 과제 조금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남기거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열 문제를 내줬는데 내가 한 지문 도저히 못 읽겠어서 이 지문을 가지고 뒤지게 고민하다가 나머지 아무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그게. 말했잖아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지문을 10번 읽는 것보다 안 읽히는 지문을 10번 읽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어떤 것도 참고하지 말고 본인이 해결하세요. 본인이 그 글을 읽어야 돼. 한 번이라도. 그게 진짜 독해 실력이 돼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는 그런 용도로 쓰기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지문들이 쉽지 않아요. 가끔 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렵단 말이야. 이걸 읽으세요. 이걸 읽고 써보세요. 받아쓰기 하는 것도 저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꾸 보여주는 건 너희가 직접 해보시라고. 그게 진짜라고. 봐봐 얘들아, 한 가지만 더. 첨언. 너희가 2학년 올라가서 내신 대비 하잖아요. 말했잖아. 우리 지문 100개를 해결해야 돼.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문장 분석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거 안 돼.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면 거기 유튜브 채널 가서 경희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했던 그 강의들 있어요. 그거 봐봐. 문장 분석을 안 해요. 전부 다 이렇게만 써. 다 이것만 쓴다고. 모든 지문에 대해서. 100개에 넘는 지문에 대해서 다 이것만 쓴다고. 그럼 너희가 시험 전에 이것만 보는 거 지문을 다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1학년 된 됐죠. 지문 꼴랑 몇 개나 된다고. 그건 다 외울 수도 있어. 그건 됐죠. 2학년 때 그거 안 돼요. 100개를 어떻게 다 읽어. 시험 전주에 그거 100개 읽을 겁니까? 어떻게 읽어. 다른 과목 공부 안 해요? 그렇잖아. 그럼 그때 이걸 읽어야 된다고. 그때 요약문 정리가 돼서 이것만 쭉쭉쭉 보고 기억나? 그건 통과. 요약문 보고도 잘 기억이 안 나? 그 지문만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연습을 해놓으셔야 된다. 이걸 하려면.
오케이? 그러니까 부디 해보시라. 알겠죠?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이 문제 내가 풀었으니까 45번까지인가요? 45번까지. 문제 얼마 안 됩니다. 45번까지만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답보다 내용 정리. 요거를 꼭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